알았지? 아, 전 못 찍어요. 전 이 촬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매니저인데. 나가, 빨리 새끼야.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나가라고. 아, 나 여기 원래 앉아있었는데. 빨리 새끼야. 내 똥구멍 붙이래?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왜 X발 그렇게 얘기해, 개새끼야. 이거 근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뭐 하는 건데요? 떡볶이 불칠 중이죠. 밥 먹어. X발 새끼야. 이거 뭐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 이제 흑백요리사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흑요리사고, 아. 백요리사거든요. 그때가 한번 가봐. 오이 X야. 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찍어야 돼요. 뭐, 저 재료만 챙겨가는 거. 조용한 데? 네. 파 이제 필요하면? 네. 10초만. 어, 10. 9. 네. 아니야, 해. 박쥐 길이네, 진짜. 여보세요? 야. 도망갔다. 야. 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밀키트를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냥 또 소개해드리면 노잼이잖아요. 네. 재미있는 실험 카메라를 하나 준비했어요. 또 무슨 실험 카메라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밀키트가 이거예요. 이거. 이 자이언트 막창이라고. 네. 막창인데. 네. 이게 레전드 졸라 존맛탱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아무리 레전드 존맛탱 맛있다라고 해봤자 여러분들도 약간 저 과연 맛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늘 레전드 실험 카메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배달 막창을 시켰어요. 별점 5개짜리에서 입을 좋은 데로다가 막창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팔 밀키트로 이거는 배달 음식이다. 아 바꿔서? 한번 맛을 평가해달라. 네. 라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직원들이 진짜 진심으로 근데 저희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네. 저희 이제 맛이 입증이 된 거죠. 근데 그리고... 직원들 심리상 사실 이게 맛있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맛있다고 진짜로 얘기를 한다면 맛에 대한 건 진짜 입증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 아, 가식적인 직원들이 많아서 걱정은 되네요. 가식적인 직원들? 아니 근데 우리 또 우리 친구들 또 솔직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똑같이 배달 음식이랑 만들려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야채가 이 안에는 없는데 그냥 막창만 있으면 너무 피가 나니까 간단하게 양파랑 대파만 넣고 같이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꼬면 되는가? 이게 한 팩이지. 양이 꽤 많다. 아 근데 꼬면 줄긴 해요 사실. 맞아. 누구야? 안돼. 철통보안. 촬영 중 철통보안. 오. 혀진 막창이네. 안돼 철통보안. 까네 까세꾸. 나 왜 까지? 새끼다. 그러니까 촬영이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이런 거 다 해요. 나 왜 까지고? 시간 편 직원들한테 이게 배달 온 음식이라고 속여서 먹어도 맛있냐고 물어보고 나왔기. 왜냐면 이거를 저희가 이거 자신 있는 게. 그러니까 막창 샘플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막창, 곱창, 대창 이런 거. 근데 아무래도 비교하는 거를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먹는 막창집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그것도 빠져서 못 따라가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뭔가 맛있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고 비슷하게? 여보, 그치? 아 이게 진짜 냄새가 안 나고 깔끔한 맛이에요. 오! 이게 저희가 아는 그런 막창 비결이 살짝 아니긴 해요.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펴져 있는 막창인데. 아니 근데 이거 조리 과정에서 너무 타면은 뭉치 까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이게 막창을 살짝 펴도 꼬아야 돼요. 저거 보시면 저것도 펴져 있어요. 네. 형님 괜히 이거 선택 못 받을까 봐 엄청 불안해하네. 맞아요. 이게 또 인조기분 위해 야채를. 맛있겠다. 이거 파는 것 같아요. 진짜 가게에서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와, 레전드 맛있다. 맛있어요? 어. 근데 이거 소금 간 안 해도 돼요? 아유, 그럴 것 같은데요? 간이 맞아요? 레전드 맛있어요. 진짜 잡내가 하나도 안 나. 레전드 맛있죠? 왜 소세지 맛이 나요? 원래 소세지 맛이 나요? 막창에서? 이것도 한번 먹어야겠다. 네, 네. 이것도 살짝 됐어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 이게 훨씬 맛있는데? 아, 그래요? 진짜로? 직원들이 곤란해 할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건 약간 더 간이 네. 인위적이다 해야 되나? 이게 이거는 네. 간이 고소해요. 빼야 될 것 같아요. 떡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레전드 시범 카메라 세팅이 완료됐고요. 자, 보신 거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이게 진짜 배달 음식이고 이게 밀키트인데 아, 나 반대로 말할 것 같아. 깔려갖고. 어? 잠시만요. 에? 이게 배달 음식이고 이게 밀키트. 네, 이게 배달인데 이게 밀키트예요. 사람들한테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커버 스팀. 그 커버 스팀. 1, 2, 3, 4, 5 Come on. 자, 자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막창이에요, 막창. 이게 저희가 이제 팔 밀키트고 이게 이제 배달이에요, 배달. 아, 네. 먹고 맛이 어떤가 솔직하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배달. 이게 밀키트, 이게 배달 음식. 네. 사실 반대로 말할 것 같아. 네, 빨리 먹고. 한다고 해서 막. 그렇지. 아니야. 또 몰래 카메라 하는 거 아니야? 똥꼬. 이게 배달이라고요? 예, 예. 양파도 있네. 아, 이게 야채들은 저희가 분간 양각이 하기 위해서 따로 넣었습니다. 자, 이거 먹었으면 이거 한번 다들 먹어보세요. 근데 소스가 묵어야지 찐. 묵어야지? 엄청 소스. 아. 맛은 진짜 묵어야지. 맛은 얘가 더 질기긴 해. 그래요? 근데 얘가 더 질기긴 해. 어떻게 보면 또 식감이 또 좋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하하하 얘기하자. 이게 밀키트인가 봐요. 뭐가 더 맛있어? 아니 솔직하게 그냥 뭐 밀키트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둘 다 맛있으면은 그냥 저 식당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다. 근데 둘 다 괜찮죠? 둘 다 약간 누가 하나가 밀키트라고 했을 때 이 뭐랄까 이 모를 정도로 잡내가 안 나잖아 일단. 냄새가 안 나.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사실은 이게 밀키트였고 이게 배달 음식인데 아예 지금 남편들도 한번 보여보고 너무 티났나요 제가? 네. 어디서 티났죠 제가? 그냥 표정에서. 아 표정에서? 식감이 좋을 수 있다. 아 수고했어요. 치킨가? 많이 구웠는데? 그냥 막창이 원래 이러지 않나? 근데 맛은 있어요. 조금 질겨서 그렇지. 자, 다음은 PD팀들. PD들! 대답이 없었는데? 네? 대답이 별로 없어? 자, 보여주세요. 맛있겠다. 다 왔나요? 설명을 듣고 말해서 자 여러분들 이 젓가락 하나씩 드시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막창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이게 배달 시킨 음식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더 뭐가 더 맛이 좋은가를 평가 주시면 됩니다. 아 쌀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맛있는데 야, 억지로 맛있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요것도 한 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 이거 너무 질긴, 그니까 좀 질겨가지고 턱인 줄 알았어요.
일주씩 마우스 바꾸는 거 어때? 뭐가 더 나아? 이거요. 그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아니 눈 주무지 말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눈 주무지 말고 왜? 아 이게 배달이죠? 네? 그럴 것 같은데. 반대로 봤을 때 반대로 봤을 때. 선생님 이게 리키트고. 이거 그냥 쌈팩이. 오케이. 알겠어. 크리에이터들은 그거 먹어볼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질긴 게 있고 안 얇은 건 또 안 질기네. 질긴 게 있고 안 질긴 게 있어요. 제가 먹었는 거는 안 질겼었어요. 야 덜 익었나 보다. 이게 사실 뭐 있는 그대로 제가 봤을 때도 조리에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배달 음식을 이긴다는 게 쉽진 않아요. 저는 사실 이길 정도로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얇은 거는 부드러운데 두꺼운 거에서 쬐긴 하는 의견이 많아서 아마 너무 센 불에 확 익힌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만회하기 위해서 이거를 정정 정면으로다가 다시 구워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많이 구워보자. 네. 약불에 7, 8, 9분? 엄마 일단 오래 익혀볼게요. 맛이 다른 거 아니다든가. 이게 저는 타는 건 줄 알고 지금 그만했었던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들어야 돼요. 이게 남들이 깨끗하게 먹고 남긴 건데 커버스? 커버스가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 커버스가 할 거고 이게 이제 배달 음식이야. 이게 이걸 비교를 해봐야 돼, 맛을. 냉정하게. 이게 배달이라고요? 배달부터 먹을래요. 왜 이렇게 쪼그라져 있어, 근데? 그러니까.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게 배달에서 먹는 소스야? 맛난다. 지금 가만해서 맛있지? 많아요? 이게 파 같은 것도 먹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넣은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솔직하게. 야, 솔직하게 얘기도 맛있긴 해. 어? 이게 맛있는데요? 진짜 솔직하게 맛있어. 진짜 솔직하게? 엄청 부드러운데 이거? 아, 이게 약간 조금 이게 배달이야?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난 이게 더 맛있어. 나 이거 더 맛있는데? 이게 배달인가 봐. 근데 느낌이 다른 게 얘는 약간 쫄깃통통 이런 느낌이고 얘는 약간 바삭! 그래서 제 취향은 약간 바삭한 걸 전 더 좋아해서 난 이게 더 맛있는 거 이건 약간 항정살, 바삭 항정살 느낌이고 약간. 얘는 더 통통한 느낌이야. 근데 막 분간이 갈 정도는 아니지 사실. 근데 취향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얘를 이렇게 자르면 이 맛이 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늙었대요? 이게 이렇게 뜨고 아 진짜? 이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나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나도 이게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구운 거예요. 다시 구운 거. 근데 이거 그 장기 맛 난다. 그치 돼지 향 나지 약간.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바싹 구우면 식감이 덜 질긴 건 맞고, 근데 아까 제가 구운 정도로도 사람들이 먹는데 그냥 막창에 식감이 있는 편이고 이게 유난히 없는 편이긴 해요. 막 그니까. 이건 약간 쫄깃하게. 원래 막창이 살짝 다른 식감이 있어요 원래. 사실 그냥 월등히 뭐가 맛있다 이러면 사실 주작이에요. 왜냐면 맛있어. 이거는 배달 음식이고 이렇게 취향 차이로 갈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다. 근데 가격이 얼마인데요? 비싸? 600g 두 번 시켜서 8만 얼마였어. 이거는? 단팩에 16,500원. 16,500원. 그럼 같은 8만 원으로 이게 훨씬 양은 많지. 대박이다. 이게 자이언트 막창인데 자이언트 막창 아이그 유명한 아, 자이언트 막창 특징이 잡내가 진짜 없다. 이게 진짜 첫 번째 특징. 나 이거 사고 싶다. 식감이 조금 질기다고 느낄 수 있다.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식감이 있는 게 저는 더 좋았어. 그럼 이게 바삭하게 진짜 항정 삼겹살 껍데기 맛 같아. 그러니까 막 막창 특유의 그 맛 냄새 있잖아. 그런 거 없이 그냥 항정 껍데기 맛. 맞아. 바삭바삭. 하나 구워주자 애들. 좋아. 바로 먹어보고 싶다. 딱 막창 원래 좀 비싸잖아. 맞아. 근데 이게 봐봐 양이 저 이거 적지 않아. 근데 양 많은데? 왜냐면 맨날 막창 먹으러
가면은 막 진짜 1인분에 막 마늘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2만원 뭐 이런데 막상 주는 거 보면 요만한 거 알죠? 맞아 맞아 맞아. 회사 샘플실 있어요? 어? 또 그거 또 있긴 있어요. 또 훔쳐가려고? 근데 이거 익는데 얼마나 걸려요? 원래 레시피 7분에서 9분? 네. 어, 이렇게 금방금방 금방 익네? 근데 이게 취향에 따라서 좀 더 익혀서 아, 먹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와 개맛있다. 와 이거 캠핑 같은 데 가서 먹으면 개맛있겠다. 진짜 더워. 와 개맛있다. 나는 솔직히 밀키트랑 막창을 사서 생각을 아예 안 한 게 그냥 일반 가게 가서 막창 먹으면 질긴 데도 많아서 많은 데도 많잖아. 많이 부서지네요. 근데 이거 그냥 약간 못생겼네. 좋다. 와 진짜 맛있다. 그냥 아 여기 맛있는 거 같은데. 야 진짜 맛있는 건지 그냥 딱대기 년들이라 맛있다 하는 건지 모르겠네. 와 이거 있었다. 아, 살짝 태워야 돼. 저 충격받았어요. 상기 아닌데? 깜짝이야. 와 이거 국수랑 먹었을 때 진짜 산모해. 소주 딱 미친. 술치면 없죠? 소주는 없어. 소주 맥주 없나요? 아 맛있네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원래 먹으면서 먹는 생각하는 게 진짜 대물이가 있는데 아씨 나도 먹어보자. 이게 우리가 오버하는 게 아니야. 일단 약간 힙이 잘 잘게 썰어야 되는 것 같아. 아 작게 조사서 먹잖아. 이거 너무 뜨거운데 이거? 근데 두 점씩 또 아 또 두 점씩 먹네. 그 지금 우리 오버하는 거 아니지? 진짜 맛있다. 야 나 오리고기인 줄?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나. 밥 있으면 씨발 밥 뽑는다 이거. 그치? 근데 잘게 자르고 바로 먹어야 돼. 맞아 맞아. 왜요? 먹으려고 떨어졌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고 맛있는 밀키트 있으면 언제든지 소개해드릴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추천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은 또 추천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발. 좋고 이거 업체에서 직접 저희한테 메일로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차려놓고 먹거든요. 요새 조금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겉바람 들어가지고 좀 부진했는데 다시 한번 운동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테스트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